안녕하세요. 밴드 배우기를 강의할 유선주 강사입니다. 자, 밴드는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요, SNS라고도 합니다. 관심 분야나 특정한 활동을 공유하는 사회 관계망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고요. 온라인상에서 불특정한 다수와 SNS를 통해 인맥을 쌓거나 기존 인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SNS 종류에는요,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밴드, 카카오 스토리 등이 있는데요. 이 외에도 무수히 많은 SNS 종류들이 만들어지고 사용되고 있는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스타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사용자가 가장 많은 그리고 인기 있는 SNS라고 볼수 있고요. 카카오톡이나 밴드는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용자들을 보유하고 있는 SNS가 되겠습니다. 자, 그중에서 밴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밴드는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커뮤니티로서 아는 사람들만 이루어진 폐쇄형 밴드, 업무용으로 활용 가능한 회사 밴드, 공식 커뮤니케이션 밴드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최근에는 밴드 PC 버전이 제공되고 있어서 PC 메신저의 형태로도 데스크탑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밴드 PC 버전은 모바일 버전하고 사용법이 거의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서 다루기가 훨씬 더 편리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밴드는 다른 SNS하고는 이제 별도로 폐쇄형이라는 것이 이제 그 차별성이 있지요. 아는 사람들끼리만 비공개형 대로 이제 그 대화를 나누거나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형태가 바로 밴드가 되겠는데요. 자, 물론 이제 공개 비공개 다 제공되고 있으나 이제 내가 원하는 사람들끼리만 폐쇄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다라는 점이 이제 좀 다른 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모바일에서의 밴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바일은 우선 플레이스토어 에서 밴드를 검색하셔서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 밴드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설치하고 동의를 해서 자, 열기를 하게 되면은요. 이제 회원 가입하는 화면이 나오겠죠? 그래서 회원 가입을 할 때요. 네이버로 가입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번호, 페이스북, 이메일 등 이메일은 뭐 네이버 메일로 가입을 하신 다음에 더 간단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가입을 완료를 하시고요. 저는 이제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바로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을 할 때요. 저는 네이버로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로그인 먼저 눌러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아이디로 간편 아이디 로그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입력을 하면요. 바로 이렇게 로그인이 되겠죠. 프로필은 나중에 채우기로 하고요. 이거는 닫겠습니다. 자, 그래서 밴드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모습이 아니겠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자, 아래에 보시면은 자, 요 광고라고 해야 되나? 이건 계속 바뀝니다. 이제 추천 밴드가 되겠죠. 이제 여러 밴드 중에서 공개 밴드, 이미의 사람들을 이제 그 회원 가입을 하기 위한 밴드가 되겠고요. 자, 이거는 이제 인기, 글이 올라와서 사람들에게 많이 노출되어서 광고할 수 있는. 어쨌든 이두 개의 밴드의 그 나온, 이게 두 개가 지금 보이고요. 나머지는,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또는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밴드들은 홍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상단에 있는 메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밴드 서비스, SNS 이름과 또 검색 버튼, 그리고 메뉴 버튼이 되겠죠. 그래서 메뉴 버튼을 눌렀을 때이 홈에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보이고요.
밴드 만들기로 눌렀네요. 요건 취소하고요. 자, 이 상단에 홈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홈이고요. 이홈 아래쪽에 나오는 이것도 광고예요. 그래서 네이버 밴드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광고가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누르지 마시도록 예, 주의하고요. 자, 그 다음에 뉴스 피드가 되겠죠. 그래서 밴드에 가입을 하거나 밴드를 이제 만들어서 활동을 하실 때 새로운 글들이 예,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예, 이것을 모아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피드, 뉴스 피드가 되겠습니다. 피드 부분이 되고요. 자, 이 부분은 알림이라는 부분이죠. 새 소식이라고 뜨네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채팅이 되겠고요. 자, 지금 누를 때마다 이 위치에 이름이 나옵니다. 더보기. 자, 줄 3개짜리는 더보기. 설정 메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밴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뉴는 자, 이 5개의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밴드의 첫 화면이 바로 이집 모양이 되겠고요. 자, 밴드에 가입해서 활동하실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초대를 받아야 이제 가입을 할수 있는 밴드가 있고, 굳이 초대받지 않아도 밴드를 찾아가서, 자, 지금 보시면 또 바뀌었는데, 이 밴드가 마음에 들면 이 밴드에 직접 가서 가입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밴드의 인기글 한번 눌러볼까요? 자, 이렇게 눌러보시면, 공개된 밴드 중에서 예, 많은 사람들이 읽는 그런 글들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예, 이 글을 통해서 이 밴드에 가입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반려동물 이야기라고 지금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 밴드로 한번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밴드 이름을 눌렀어요. 그러면 이 밴드의 지금 첫 화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려동물 이야기라는 밴드에 가입해서 이 활동을 좀 하길 원한다면 밴드에 가입하기를 누르시면 된다는 거죠. 자, 밴드에 일단은 가입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조건이 들어가 있네요. 밴드를 만들면서 회원을 가입을 시킬 때, 자, 이런 조건에 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거는, 예, 한번 보기만 하고 가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입력을 안 했기 때문에요. 가입을 할 수가 없겠죠. 자, 이거는 다시 뒤로 돌아가서, 자, 이런 식으로 공개된 밴드의 글을 읽으면서 그 밴드에 가입을 하실 수 있는지, 가입을 할 것인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가입하지 않더라도 글만 보고, 자, 글을 한번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글을 터치해서 이 사람이 쓴 글을 읽고, 자, 마음에 들면 이 사람의 글에 댓글을 달거나, 자, 여기 보시면은 표정이 있죠? 그래서 표정도 넣어주실 수가 있고요. 댓글을 쓰실 수도 있는데요. 댓글의 경우는, 자, 지금, 밴드에 가입을 해야만 댓글을 쓸수 있게끔 해놨네요. 자, 그래서 요거는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밴드를 먼저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한 이제 밴드가, 제 이제 기존에 만든 제 밴드는 이제 이런 밴드들이 있고요. 자, 회원으로 활동하는 밴드는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자, 이 밴드 옆에 이점세 개짜리가 있는데, 세 개의 버튼을 누르면 이게 이제 알림 버튼, 설정 버튼, 뭐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예, 알림 설정,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예,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밴드와 내가 만든 밴드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요. 이 부분입니다. 밴드의 이름과 커버 설정은 이 밴드를 만든 사람만이 고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밴드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빨간 표시는 새로운 글들이 들어왔다고 알려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밴드로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시기보다는 밴드를 한번 만들어 보고 나서 그 다음에 활동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맨 위에 보면 밴드 만들기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아까 보셨던 점세 개의 이 더보기 메뉴가 아니라요. 이 위에 보면은 설정 메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만들기. 이라고 보시면 돼요. 홈에서 밴드 만들기 또는 자, 여기 위에 보시면 밴드 만들기를 눌러서 새로운 밴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는데요. 자, 밴드 만드실 때 여기 위에 보시면 카메라 버튼이 바로 커버 사진을 만드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눌러서 기존에 제공되는 커버 사진 중에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커버 사진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갤러리 또는 직접 찍어서 사진을 선택을 할 것인지를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갤러리에 있는 사진 중에 하나를 가져다가 커버 사진으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하나 선택을 하고요. 자, 이걸로 해볼까요? 자,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밴드 커버에 맞게끔 조절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위치를 좀, 네, 잡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에 체크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밴드 커버 사진 만들어져 있고, 이제 그룹 이름을 정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룹명은요. 자, 이것을. 자, 이렇게 그룹명을 아이티고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완료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밴드가 만들어졌고요. 자, 이것을 비공개로 할지 공개로 할지를 정하시는데요. 저는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뭐 밴드명만 공개를 할지 아니면 전체 다를 공개로 할지를 정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비공개이기 때문에 가입은 의미가 없긴 하지만 자, 멤버 가입 승인을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게 되면 아무나 가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리더인 제가 본인이 승인을 해줘야만 가입이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을 활성화하고요. 자, 오른쪽 위에 다음 버튼 눌러주시면 자, 이제 어떤 멤버들을 이제 초대를 할 것인가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보내는 방법, 카카오톡 등이 있는데요. 자, 이 멤버 초대는요, 나중에 밴드를 다 만들고 나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 단계에서 그냥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대를 안 했고요. 안할 것이고요. 나중에 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기 버튼을 눌러서 밴드를 완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 밴드 만들어서 들어간 거죠. 네, 밴드의 처음 화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 처음 화면에 글을 쓸수 있는 버튼은 이렇게 연필 모양을 하고 있고요. 자, 글쓰기 버튼 누르셔도 되고요. 자, 하단에 보시면 또한 메뉴 버튼, 글을 쓰기 위한 다양한 밴드의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자, 다시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홈 버튼을 눌러주시면 처음 밴드를 처음 시작하는 화면으로 들어오고요. 이제 내가 만든 밴드의 이름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내 밴드의 또 보시면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계속 바뀌는 밴드가 되겠고 홍보 아까 우리가 밴드 만들 때 공개된 밴드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추천 밴드로 올라오고 있고요. 글도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밴드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 밴드는 이겁니다. 그래서 밴드로 들어가시기 위해서는 이 밴드의 그림을 터치를 하시고, 그러면 내 밴드의 첫 화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글을 쓰기 위해서 글쓰기 버튼 또는 여기 연필 모양의 글쓰기 버튼 눌러서 첫 번째 글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글을 썼습니다. 자, 그리고 키패드에 엔터를 입력을 해서요. 자, 간단한 스티커 그림 하나를 넣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아래쪽에 이 작은 그림이 바로 스티커예요. 자, 이거는 이제 기본 스티커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요. 자,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는 제가 아직 다운로드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거는 받아져 있고요. 자, 요것도 안 받아져 있나요? 다 받아야 되겠네. 요거 하나밖에는 없네요. 그래서 일단 하나만 먼저 선택해서 완료 버튼 누르게 되면 자, 첫 글이죠. 배움의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스티커를 하나 넣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쓴 글을 내가 오른쪽 상단, 오른쪽에 보시면 내가 쓴 글에 점 3개 요 메뉴 버튼을 눌러서 이 글을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글을 쓰고 글을 지우고 수정하는 작업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글을 쓰실 때이 글쓰기 버튼이 보이지 않으면요. 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연필 버튼 누르셔서 자, 이게 글쓰기 버튼입니다. 자, 다시 한번 글을 쓰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스티커 중에서, 자, 이번에는 좀 다른 스티커를 좀 선택을 해볼게요. 자, 여기 첫 번째 거 눌렀는데요. 자, 이거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라서요. 그냥 다운로드만 누르셔도 됩니다. 자, 다운로드에서 그 그룹에 8개가 있는데, 8개 다 받으세요. 전체 다운로드 누릅니다. 자, 그러면 다 가져오기가 되는 거고요. 자, 이거는 무료예요. 무료로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뒤로 가셔서 예, 이제 다 받아졌고요. 또 하나 이런 식으로 또 다운 이거는 받아졌네요. 자, 요거 한번 받아볼까요? 자, 또안 받은 거가 뭐가 있을까? 한번 좀 보죠. 네, 거의 다 받았네요. 그러면 좀 새로운 걸좀 다운받고 싶다 그러시면은요, 요게 이제 아이템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잠깐만요. 자, 요 부분을 터치를 하시게 되면요, 스티커샵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유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료로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 가끔은 이제 무료로도 좀 많이 나오긴 하네요. 자, 여기 위에 보시면 무료가 있으니까 무료 쪽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건 제가 다 받아놔서요. 자, 지금 이 중에서 자, 지금 이거는 유료긴 하는데요. 추천 앱을 설치했을 때 무료로 준대요. 그러니까 추천 앱이라는 것은 이제 아까 우리가 그 홈화면에서 예, 밴드를 이제 예, 설치를 했을 때만 주는 거니까 완전 공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앱을 설치를 하고 나서 이 스티커를 받을 수 있다는 거니까 뭐 특별히 뭐 앱을 받아서 나중에 제거를 하고 이것만 쓰셔도 좋긴 하는데요. 뭐 그런 개념만 아시고 이제 홍보죠, 말하자면. 자, 이런 식으로 스티커를 좀 다운받으셔서 이렇게 스티커를 좀 다양하게 예, 선택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어떤 거를 한번 해볼까요? 스티커를 하나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를 선택을 하고요. 완료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글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자, 이 글에 대한 수정과 삭제는 오른쪽에 이점 3개 버튼 눌러서 하시면 되고요. 수정과 삭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쓴 글을 밴드를 다른 밴드에도 올릴 수가 있다는 건데요. 자, 이렇게요. 자, 그리고 이 그림을 스티커 그림을 다시 한번 터치를 하시게 되면 이 글을 쓴 공간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글에 대한 표정을 또는 댓글을 남겨서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내가 쓴 글이니까 다시 리턴 되돌아 가시고요. 자, 이렇게 글을 쓰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채팅이 되는 거고요. 자, 위 밑에는 사진을 넣는 겁니다. 사진을
그냥 올리시는 것이 아니라 사진첩이죠. 말하자면 사진을 모아서 볼수 있게끔 이렇게 사진첩을 만들어서 올리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일정 관리표입니다. 일정. 내 밴드에서 행사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정을 만들어서 작업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멤버를 초대하는 그런 버튼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멤버를 초대하실 수도 있고, 지금 현재는 내가 리더죠. 리더에 대한 정보, 자, 닫으시고, 그 다음에 더보기 메뉴 버튼 눌러서 개인 밴드 정보에 대한 환경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화면을 골고루 살펴보고 계시는데요. 자, 이 밴드에 대한 환경 설정부터 고쳐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더보기, 줄세 개짜리 더보기 버튼을 터치하셔서 밴드 설정 관리라고 있습니다. 자, 밴드의 이름과 커버 사진은 처음에 우리가 만들 때 지정한 그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름을 수정하거나 밴드 이름을 수정하거나 커버 사진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요 중간에 줄 색을 바꾸시는 거는 요분 모양을 선택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뭐 특별히 바꿀 필요는 없지만 뭐 이런 식이다라는 것만 보시고 자 완료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밴드 이름 커버 설정 자 밴드 타입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비공개로 작업을 할 거예요. 근데 비공개로 했다가 다시 공개로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밴드의 멤버 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1,000명까지 또는 무제한으로 이렇게 밴드의 멤버도 정할 수가 있네요. 자, 그다음에 다시 한번 돌아가서 자, 이번에는 가입 조건. 우리가 아까 밴드에 그 반려동물 밴드 가입을 할때 나이 조건이 걸렸죠? 그래서 남자만, 여자만, 나이는 언제까지, 그 다음에 멤버가 가입을 하겠다고 했을 때 나의 승인을 받게 할 것인지 등을 가입 조건들을 선택하는 이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것이 바로 이제 밴드가 폐쇄형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리고 카페와 같이 이제 회원을 가입시킬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내세울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멤버 가입할 때 알림글, 질문 등이 있습니다. 저희는 비공개니까 지정하지 않도록 하고요. 자, 대표 태그는 내 밴드에 태그를 하나 선택을 해 놓으시면 그 태그를 이용해서 밴드가 이제 홍보가 되는 거죠. 글을 모아서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회사 이름을 좀 알리고요. 자, 두 번째 대표 태그로는 뭐 컴퓨터라고 자, 이렇게 대표 태그를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글을 입력하실 때, 글을 게시할 때, 이제 이런 태그들을 자동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하지요. 그래서 일단 대표 태그를 설정해서 완료를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밴드의 설정 관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멤버 관리. 등의 작업들을 꼼꼼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밴드가 폐쇄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자, 지금 더보기에서 밴드의 환경 설정을 작업을 하신 겁니다. 밴드 설정 관리를 눌러서 작업을 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밴드 더보기에서 자, 본인에 대한 프로필 그죠? 자, 이 부분을 터치를 하시게 되면은 본인에 대한 정보를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로필 설정이 되겠죠? 자, 프로필에서 이름, 그 다음에 간단한 메시지가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화이팅이라고 좀 쓸게요. 네.
이렇게 쓰시고, 자, 그 다음에 이 밴드의 생일이나 이런 건 예, 뭐 공개를 하자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다 체크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얼마든지 공개로 돌릴 수가 있고, 번호는 프로필에서 다시 수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확인 버튼 눌렀습니다. 자, 그래서 이름 밑에 보면 화이팅이라고 지금 나오죠? 밴드가 만들어진 날짜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쓴 글을 볼 수가 있고, 아바타 꾸미기는 또 이것도 이제 앱을 설치가 되면서 꾸며져야 돼서요. 이것도 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바타로 제가 바꿔놨는데요. 다음에 바꿔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프로필 변경하고, 그 다음에 밴드에 이제 이 IT고 밴드에 회원들이 글을 쓰면 글을 썼다고 알림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알림 설정란에 카톡의 경우처럼 소리가 나는 것이 싫다 그러면 여기 지금 푸시 알림 받기라든가,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취소를 하시면 돼요. 푸시 알림 받기를 취소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밴드에 글이 올라왔는지를 찾아 들어와서 보겠다라는 거죠. 예, 알아서 넣어주는, 알아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채팅 초대받기라든가 초대 허용을 막아놓으면 상대가 나를 초대장을 보내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초대장 보내와도 내가 이걸 허용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밴드를 탈퇴. 회원일 경우에는 탈퇴가 맞지만, 내가 리더인 경우에는 밴드를 삭제를 하게 되는데요. 밴드를 삭제를 할 때요, 이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많다라면 복구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삭제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회원들이 다 탈퇴를 해야 밴드가 삭제됩니다. 그래서 밴드를 아예 연습하시고 없애시려면 비공개로 하셔야 되는 이유가 회원이 가입이 되면은 밴드가 삭제되려면 회원들이 다 탈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밴드 탈퇴라는 개념은 본인이 리더기 때문에요. 멤버가 없기 때문에 밴드가 삭제됩니다 라고 뜨죠. 그래서 지금은 탈퇴나 삭제가 같은 개념이긴 한데요. 밴드 탈퇴는 회원으로 가입된 밴드에서는 탈퇴만 나와 있겠죠. 자, 이거는 아니오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밴드를 개설하고요, 만들고요, 환경 설정에 대한 전반적인 화면들을 살펴보셨습니다. 자, 다시 홈으로 가셔서, 자, 다음 강좌에서는 계속해서 이 밴드, 내가 만든 밴드에서 글을 올리고 작업을 한번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